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해 봄에 카렌스의 후속으로 알려들었던 셀토스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내 버전이 공개되기 전에 해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버전 셀토스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연목구름은 놀라운 경쟁력 때문에 연신 우와 우와 라는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소형 차량을 보면 디자인이 조금 아쉽거나 편의사항이나 최첨단 주행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새롭게 출시된 셀토스의 경우 세그먼트를 넘어서 국내에 출시된 모든 차량과 비교해보더라도 아쉬운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버전이 공개되면서 영업자료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연목구름도 초기에 받은 자료는 해상도가 너무 낮은 자료라서 사실 먼저 공개해드리려다가 설명을 좀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 자료를 통해서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선택 포인트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셀토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멋진 디자인이죠. 강인하고 존재감이 넘치는 그런 디자인하고요. 와이드하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놀라울 일인데요. 자율주행 장치에서요, 전방 충돌 보조장치와 같은 부분하고요, 차로 유지 보조장치, 그리고 운전자가 졸거나 했을 때 주의로 알려주는 경고장치, 이런 세 가지 기능이 모두 기본사양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최첨단 편의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형 차량에 없었던 10.25인치의 정말 광활한 대화면 내비게이션과요, 빵빵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트림은 총 세 가지로 트렌드와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로 구분됩니다. 그럼 트림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목구름이 특징을 밑줄 쫙으로 표시했습니다. 1930만원부터 시작하는 트렌드가 가성비 면에서 뭐 가장 좋은 트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겠죠. 이러한 트림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제공이 되고요, 클러스터에는 3.5인치 TFT LCD가 제공됩니다. 아,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하면요, 2열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장치인 리클라이닝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또는 2인이 탑승하고요, 가성비 위주로 또는 뭐 사무실이나 뭐 자영업자 위주로 사용한다면요, 이 기본 트림은 굉장히 최적의 트림이 될 것 같습니다. 2240만원부터 시작하는 중급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은요, 디자인이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뭐 가니쉬 가죽 이런 얘기들이 있죠.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과 실내는 가죽 감싸기와 인조 감싸기가 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하고 조수석 모두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요, 2인 정도의 젊은 패밀리가 운영하신다면요, 프레스티지도 충분히 좋은 트림이라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45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장 고급 라인업인 노블레스의 경우 강렬한 전면부 인상을 완성시키는요, 풀 LED 헤드램프와 턴 시그널, 안개등 모두 LED로 제공됩니다. 또한 8회의 전동 조절 운전석 시트가 제공됩니다. 2열 시트에는 열선과 센터 암레스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패밀리가 이용하는 경우라면 노블레스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7부에서는 뭐 내용상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다음 8부에서는요, 여러분께 경쟁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티볼리나 또는 코나와 실제 실내 공간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게 될 건데요. 소형 SUV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요소일까요? 1열의 크기는 뭐 소형이라고, 중형이라고, 대형이라고 해도 사실 비슷합니다. 레그룸 기준으로 한 1000mm 전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작은 뭐 모닝카 같은 차량을 타더라도요, 그렇게 1열에는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2열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주 어린 자녀가 아니라 성인 기준으로 한 4명 정도가 탑승한다면 2열을 꼭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2열의 레그룸은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2열 레그룸이 편리할지 궁금해지죠. 이런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는 티볼리와 그리고 셀토, 코나, 뜨거운 경쟁자들이죠, 이러한 차량들의 2열 레그룸을 함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의사항을 살펴보면요, 기본 모델인 트렌드에는 고성능 에어필터가 제공됩니다. 뭐 국내 환경 너무 미세먼지도 많고요, 국내 환경에서 이러한 필터들은 꼭 필요하죠. 깡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드도 구성면에서는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우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원격 시동이 가능한데요,
10.25인치 대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투톤 컬러죠. 루프의 검정색 투톤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트림인 로블레스의 경우는요, 2열 에어벤트가 제공되는데요. 소형 차량에서 2열 에어벤트가 제공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더워지는 이런 여름에 2열의 에어벤트가 없으면 너무 덥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패밀리, 특히 2열의 성인이 탑승하는 목적이라면요, 노블레스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것 아닌 건데 2열에는요, USB 충전 포트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트림은 노블레스에서만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은요, 1.6 가솔린 터보와 디젤이 제공됩니다. 가솔린은 177마력, 27토크를 제공하는데요. 디젤은 136마력에 32.6토크를 제공합니다. 두 엔진 모두 7단 듀얼 클러치와 조합되어서요, 비교적 괜찮은 성능을 제공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짜릿한 느낌의 어떤 주행, 운행감을 좋아한다면 가솔린 터보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디젤의 경우는 뭐 저속에서 토크 때문에 토크발이라고 그러죠. 미는 힘은 좋지만요, 고속으로 하면 좀 떨어지는데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연비는 정식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코너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예상해보면요, 가솔린 터보는 리터나 한 12km 정도 갈 수 있을 걸로 예상했고요, 디젤은 16km가 예상됩니다. 또한 사륜 같은 경우 AWD에서는 보통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한 1kg씩 빼시면 되거든요. 연비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한 1kg씩 빼게 된다면 터보 모델의 어떤 사륜은 11kg 정도 리터당이겠죠. 그리고 디젤 모델은 한 15kg 정도로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요, 기아차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동급, 그러니까 1.6 터보 중에서요, 가장 최고의 연비를 제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는요, 사실 코나보다도 연비가 조금이나 더 좋다는 얘기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한 5분 정도로 짧게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차량을 선택할 때는 영업사원의 말만 듣지 마시고요,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구입 목적과 탑승자의 수를 고려해서 꼭 구입하시길 연목구름은 권장합니다. 셀토스 출시와 관련해서 6부까지 전달해드리면서요, 그동안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질문 주셨던 부분을 연목구름이 한번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서스펜션 타입은 멀티링크입니까? 멀티링크는요, 오직 사륜에서만 제공됩니다. 사륜을 선택하지 않다면요, 토션빔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2륜을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륜에는 토션빔이 제공됩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승차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토선빔이 멀티링크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뭐 승차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운행감에서는 그렇게 답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뭐 아반떼 같은 차량에서는요,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소형 차량에서 토션빔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아차에서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출시한 차량이 바로 셀토스죠. 좋은 튜닝을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독립 평가 방식인 멀티링크의 장점이 토션빔보다는 대부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 버전이 먼저 공개가 되었죠. 그렇다면 국내 버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영상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국내 버전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공개된 인도 버전 셀토스는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요, 역시 국내 버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목구름을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게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센터 콘솔 공기청정기였죠. 뒤에 LCD가 달렸었는데 이러한 기능은 아쉽게도 국내 버전에선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요, 현재 공개된 스펙 자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쉽게도요, 후측방 모니터도 역시 인도 버전에서는 공개가 되었지만 국내 버전에서는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 버전이 공개되자마자 소형 SUV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되었죠. 시장 규모는 인도가 훨씬 크겠지만 소비자의 눈높이는 국내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인도 버전에서 공개된 편의사항과 함께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계약에서 공개된 사양표를 보면 아쉽게도 이런 뭐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은 빠져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넣을 때 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계기판 클러스터에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최신 차량에서 기본화되어 있는 이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최근에 출시가 된 K7 페이스 리프트에서 선보일 만큼 인기가 정말 좋은 옵션이죠. 하지만 국내 버전에서 아쉽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진이었죠. 센터 콘솔 공기 청정기어요. 후면에 LCD가 탑재가 되는데 아쉽게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콘솔 중심 앞뒤로 바람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요, 아마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이 빌트인처럼 공기청정기가 제공되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국내 버전에선 이러한 기능이 빠지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블랙박스 대신에 빌트인 캠이 신형 소나타에서 선보였다면요, 센터 콘솔 공기청정기 기능은 저 연목구름은 사실 국내 버전에서 이런 게 신형 소나타의 새로운 기능처럼 선보일 줄 알았는데요. 사전 계약 사양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라운드 뷰죠. 보통 사제에서 하실 땐 어라운드 뷰고요. 서라운드 뷰는 자연스럽게 뭐 기본화되는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후측방 모니터가 제거되면서요, 자연스럽게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25인치의 광활한 내비게이션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인데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 버전과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어떤 형태죠. 인도형은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하늘에 쭉 이어진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좌측의 사진이죠. 그리고 우측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국내 버전인데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분리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뭐 어느 쪽 디자인이 좋다기보다는요, 이러한 어떤 디자인 결정은 출시 전에 품평회를 열거든요. 품평회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분리된 디자인이 더 좋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국내 출시는 분리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7부 영상에서는 약속대로 먼저 공개된 인도 버전과 국내 버전의 차이점을 살펴봤죠. 그리고 특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셀토스와 경쟁해야 될 코나, 그리고 소형 SUV의 터줏대감이죠. 티볼리와 스펙을 포함한 실내 공간을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시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연못구름에게 공간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